stop the fight. Yeah. Tyson, stop the fight. Stop it. (목소리) 여러분,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 루 사바레스와의 경기를 위해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타이슨. 루 사바레스는 IBA 월드 헤비급 챔피언 출신으로 은퇴 전까지 53전 46승, 38KO, 7패의 전적을 지녔고 복싱 전설 홀리필드, 조지 푸먼과도 싸운 적이 있는 저력이 있는 복서주. 경기장 안으로 태연히 입장하는 타이슨. 그러나 이미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그는 자서전에서 타인의 소변을 담은 가짜 성기로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철저히 은닉되었죠. Here we go then. Round one. Chavarese, of course, in the sky blue trunks. He has the size to cause. Oh, there he's the first. No, he hasn't. Absolutely destroyed by the first punch that Tyson landed. High on the head. Bang, top down of the head. Went. Right on the corner. That's a very dangerous punch. And poor old Chavarese is flat on his back. Big trouble. It's all over shortly. Next punch. That was quicker than he put Julius Grass down. Oh, yeah. Oh, he's got him. Oh, he's got it. It's all over. It's all over. He's stopping it. He's finished. It's finished. It's finished. And the referee's trying to stop the fight. Yeah. Tyson, stop the fight. He's still trying to... 경기 시작 38초 만에 심판은 타이슨의 승리를 선언. 이 경기는 타이슨의 경기 중 두 번째로 빠른 KO 승리인데요. 느린 화면을 보면 사바레스가 잽을 던지는 순간 가볍게 피한 후 타이슨의 전매 특허인 가젤 펀치가 사바레스의 머리에 명중하면서 첫 다운을 당합니다. 타이슨은 중심을 하체에 싣고 그 반동으로 때려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약간 빗맞은 면이 있지만 버티지 못했던 거죠. 다시 일어난 사바레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악몽의 시작인데요. 타이슨의 펀치가 무차별 쏟아졌고 강력한 레프트 훅이 제대로 명중하면서 가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때 위험을 감지한 심판이 말려보지만 이미 약기운에 이성을 잃은 타이슨에겐 앞에 놓인 큰 먹잇감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He should have done. He should have grabbed Tyson instead. He should have let this fight go on a little bit longer. I do believe now after seeing it. I mean, Tyson이 휘두르는 팔에 얻어맞은 심판 그대로 다운. 다행히 팔뚝에 맞았기 망정이지 장례식 치를 뻔했습니다. 결국 코치들이 링 안으로 급히 뛰어 올라와 타이슨을 겨우 진정시켰고 그때서야 타이슨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했습니다. 심판의 경기 종료에 불만을 드러낸 사바레스. 그러나 경기 결과는 번복되지 않죠. 경기 직후 타이슨은 레녹스 루이스와의 경기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was gonna rip his heart out. I'm the best ever. I'm the most brutal and vicious and most ruthless champion there's ever been. Lennox is a conqueror. No, I'm Alexander. He's no Alexander. I'm the best ever. There's never been anybody as ruthless heart. I want to eat his children. Praise be to Allah. Are you saying now, Mike? 듣기만 해도 섬뜩하네요. 어쨌든 타이슨이 이날 마약에 취한 채로 경기를 했다는 사실이 20년 만에 알려진 후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바레스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20년 전 타이슨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타이슨은 나와 리매치를 가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타이슨에게 강력한 도전 의사를 밝혔죠. 화려한 전성기가 지나 점차 탈락의 길로 들어선 타이슨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이것 또한 그가 남긴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디오스!